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오늘은 어떤 한 잔일까요? 애티튜드. 특히 이제 현업에서 만약에 지금 세일즈를 하고 계시는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현업에 본인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찌됐건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조금 최선의 성과는 내셔야 돼요. 최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럼 나름 아 그래도 잘한다라는 인정할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내시고 나면 사실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맞아. 자신만의 이야기를.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 경험과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네. 본인의 스토리로 강의를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네. 그 봉준호 감독이 네.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언급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독창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것은 그 누가 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그쵸, 나만의 강의고 그냥 가장 개인적인 것이 독창적인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뭐 우리 예진 대표님이나 다른 분들 전문 강사님을 통해서 전문성을 좀 이제 거기에다 추가가 된다면 정말 정말 훌륭한 무기가 되죠. 강사로서의 전문성, 네, 강의 스킬을 네, 그렇죠. 역량을 향상시킨다거나 네. 그런 부분이 더해지면 네. 최고의 강사가 맞습니다. 된다. 그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짜. 맞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 네, 맞습니다. 강사로서의 스킬, 강사로서의 역량을 높이면서 본인의 현장 경험을 축적시켜야 된다. 네.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혹시 이야기라던가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강사를 지금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현재 계신 곳에서 앞에 서는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건 현재 계시고 있는 업종이 어느 업종에 계실지 모르지만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 앞에서 서서 이 서는 연습을 하시고 또 말하는 연습도 하시고 그와 통해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혹시 그런 스토리가 있나요? 세일즈 하실 때 네, 세일즈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사례 발표도 그렇지만 앞에 섰을 때 물론 준비하는 거는 제가 어려워서 아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적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마저도 감수해서 앞에 서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프리랜서 뭐 우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프리랜서 이게 강사분들이 이제 배가 고픕니다. 아 배가 고프다.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 이런 힘들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오면은 사실 쉽지 않은데 맞아요. 저는 참 대표님이 대단하고 생각하는데 이 와중에 사무실을 이렇게 아 저는 정말 맞아요 힘드네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빵을 사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사를 준비할 때 내가 현재 있는 걸 무조건 박차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린 게 있거든요. 수익이 있는 성장이 사명을 완수할 자유를 준다고 본인이 어찌됐건 내가 성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수익이 있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수익이 있는 성장. 예, 수익이 있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사명을 완수할 자유가 있는 거죠. 선택에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고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정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좀 맞습니다. 있어야지만 본인의 방향성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게 생긴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파트장으로 계시니까 세일즈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많죠. 그분들이 막 강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많이 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많이 있어서 현재는 제가 세일즈 오래 하면서 이렇게 병원 원장님들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 원장님들이 실제 이제 그 병원의 강의를 이제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서 저도 이제 천안에서 CS 강사 양성 과정을 이제 오픈을 해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을 그쪽 병원에 이제 전담해서 배치하고 배치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병원을 전담해서 이제 하실 수 있게끔 한 병원을.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꼭 천안에 있는 병원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병원하고 그 다음에 하남에 있는 병원 두 군데를 지금 해서 그쪽은 하남에 있는 병원은 이제 다른 분을 이제 아예 배치를 해드렸고 배치라고 하면은 그분이 이제 전담해서 그쪽 병원을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그분 배치를 하신 분은 네.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세일즈를 현재 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강의에 이제 본인이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일즈를 아예 포기하고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라. 한번 해보고 무조건 이걸 포기하고 무조건 100% 강의다라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고 나서 그 어려움도 한번 겪어봐야 아 어떤 게 그냥 이게 강사하면은 왜
보여지는 모습만 보니까 되게 멋있고 맞아요, 되게 맞아요. 이제 막 화려할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실상 또 아니죠.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백조요, 그렇죠. 백조. 밑에는 열심히 진짜 교환 개발해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밤새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느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파트장님이시다. 천안에 가세요 여러분. 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천안에 가셔서 세일즈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강의하는 것도 네.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도 실제 네. 영업을 하시다가 제가 영업의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데 네. 저는 영업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고 네. 이거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진짜로 저는 기회인 그분들은 오히려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는데 그 콘텐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이제 그냥 교육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낸다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커뮤니티에 가서도 좀 소극적이거나 하지만 실제 세일즈 했던 분들은 그런 건 두렵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기회인 게 본인만의 콘텐츠만 좀 전문성을 가지고 맞아요. 배워서 본인만의 콘텐츠만 만들어지면 세일즈는 정말 쉬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왜냐면은 이 교육 세일즈니까 그쵸.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일반 상품 세일즈보다 네.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기회다. 그렇죠. 그분들은 정말 기회인 것 같아요. 전문성을 얼른 쌓으러 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성을 갖는 것이. 너무 좋은 얘기이신 것 같아요. 강사가도 오프라인 꼭 오셔야 됩니다. 천안에서도 하시잖아요. 네, 천안에도 합니다. 천안에서 CS 네. 강사 양성과정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천안에 계시거나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많이 또 신청해 주시면 돼요. 열린 교육센터로 연락하면 네. 되나요? 네. 네. 열린 교육센터 소장님과 함께한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 구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렵다.